그 아주머니가 평생 역도를 해가지고 그걸 들었을까요? 아니에요. 내 아들을 기필코 살려내야겠다라는 강력한 원초적인 에너지를 끌어내버린 거죠. 그랬을 때 초인적인 힘이 있다. 그래서 최면이라는 것은 내 안에 그런 강력한 에너지가 있다라는 것을 자각하면서 위로 끌어내는 거예요. 그래서 최면은 신비하고 마술이나 이상한 사이비 같은 게 아니라 가장 순수한 것이라는 것이죠. 저나 여러분 누구나가 그걸 할 수 있고 가능성이 있다라는 것을 이제는 우리가 이해하고 알아갔을 때 그 에너지를 우리는 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걸 혹자는 우주의 에너지라고 할 수도 있고 내면의 힘이라고 할 수도 있고 영혼의 본성이라고 깨어남이라고 할 수 있고 여러 가지 어떤 표현을 하고 있어요. 그렇지만 핵심은 우리 안에는 우주와 같은 무한한 에너지가 존재한다. 구슬도 깨어야 되잖아요. 구슬이 서말이라도 빼지 않으면 의미가 없어요. 이제는 여러분의 어떤 힘을 믿어서 자기 최면을 통해서 그를 빼는 방법을 저와 함께 공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이런 어떤 주술사가 최면을 했다는 이유 때문에 최면의 역사는 상당히 어떤 암흑기를 좀 거칠 수밖에 없어요. 그렇잖아요. 고대 주술사들이 확 이렇게 하니까 현대에 들어서는 여전히 최면이 뭐 주술을 하는 것 같고 사람 사기치는 것 같고 쇼하는 것 같고 그런 이미지가 많이 있다 보니까 아직까지도 여러분이 그런 오해를 갖는데 현대 최면은 진정한 어떤 잠재의식과의 대화, 마음치료, 몸치료, 그리고 마음수행, 그리고 명상 부분과 연결되는 아주 중요한 그 치유적인 수단, 그리고 직접적인 성장과 변화, 그런 쪽으로 더욱더 발전해 갔기 때문에 더 이상의 어떤 의심이나 오해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최면의 역사는 어떤 6페이지 한번 쭉 보시고 8페이지에 최면의 역사에 대해서 제가 쭉 쉽게 설명을 해놨습니다. 일일이 뭐 굳이 설명할 필요는 없고요. 중요한 것만 제가 설명드릴게요. 1955년도에는 영국 의학회에서 최면을 어떤 정식적으로 인정했어요. 즉 의사들이 최면을 아 이건 효과적인 치료수단이다 인정을 했다라는 것이죠. 이미 1955년도에 그리고 1958년도에는 미국 의학회에서도 아 이건 최면은 정말 효과적인 치료방법이다. 또 세계 2차 대전 이후에 각종 어떤 정신병, 공황장애 그런 사람들이 많았는데 최면을 통해서 하니까 정말 치유과가 아주 빨랐다. 그럴 정도로 최면은 상당히 어떤 그 영국의학회, 미국의학회 그리고 60년도에는 미국 심리학회에서 정식적으로 인정을 받고 심리학회에서는 최면학이라는 분과가 생길 정도로 최면은 이미 의학계에서 심리학계에서 인정을 오래전부터 받아왔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면은 결국은 치료적인 임상적인 부분을 플러스해서 학문적인 부분까지도 이제는 이제 정착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미국의 어떤 유명한 명문대학 뭐 스탠퍼드, 하버드, UCLA 같은 이름만으로도 아는 그런 명문대학에서 최면 전문 의사를 양성한다라는 것입니다. 최면이 그냥 마치 음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최면을 전문적으로 하는 의사를 양성할 정도로 이미 서양 세계에서는 최면은 아주 치료하는 데 유용한 수단이다. 최면을 적극 장려하고 홍보해야 된다라는 그런 어떤 분위기입니다. 아마 우리나라에서도 이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면 이 최면이 어떤 심리학적으로 그리고 어떤 치료수단으로서 널리 어떤 그 많은 어떤 그 도움을 주리라 저는 또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이런 어떤 또 하나의 플러스에서 우리는 어떤 이런 최면의 영역을 넘어서 저희가 하고자 하는 그래서 자기 최면이 정말 중요한 거고 이제는 우리나라 모든 사람들이 자기 최면 전문가가 돼야 된다라는 소신을 갖고 저는 하고 있는 사람입니다. 최면의 어떤 고대시대부터 현대까지 그 역사에 이르는 것은 제가 잠시 후에 한 7분 정도 이렇게 동영상으로 나온 게 있어요. 그걸 직접 시청하시면 훨씬 더 쉽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뭐 세세하게 설명은 하지 않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다다음 페이지 봐서요. 교재 10페이지 들어가겠습니다. 최면이란 무엇인가?
그래서 저는 최면을 이렇게 여러분 정의를 합니다. 여러분은 최면이란 무엇인가? 어떻게 정의할 수 있나요? 저는 그래서 최면을 잠재의식과의 대화가 최면이다. 우리를 굳이 어떤 인간의 마음을 두 가지로 나눈다면 여러분 뭘까요? 모르시나요? 아시겠죠? 굳이 두 가지로 나눈다면 하나는 의식, 하나는 잠재의식이라는, 즉 무의식이라는, 의식, 무의식, 의식, 잠재의식이라고 나누고 있어요. 다만 저는 되도록 여러분에게 무의식이란 말은 잘 사용 안 해요. 그렇잖아요. 없을 무, 의식이 없다? 그럼 의식이 없으면 내가 컨트롤할 수 없다는 의미가 되잖아요. 의식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이유 없이 나도 모르게 그랬다, 무의식적으로 했다, 무의식적으로 우울해진다, 나도 모르게 슬퍼진다, 나도 모르게 화가 나진다, 나도 모르게 머리가 아프다, 나도 모르게 가슴이 답답하다, 나도 모르게 어느 순간 암이 걸렸다 라고 우리는 말을 하는데, 우리의 모든 문제는 사실 나도 모르게 생긴 건 하나도 없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처음에 가랑비 옷 젖을 때는 별 신경 안 쓰잖아요. 뭐 가랑비 뭐 이거 좀 와봤자 뭐 옷이 젖겠어? 영향이 있겠어 하는데 나도 모르게 신경 안 써 계속 하다 보니 어느 순간 옷이 다 흠뻑 젖어요. 그때 우리는 왜 옷이 젖었냐고 난리치기도 하죠. 그게 다 나도 모르게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무책임하다. 또 쉽게 말하면 자기 문제에 대해서 대화질 못했어요. 우리가 뭐든지 대화예요. 내 잠재의식, 내 무의식과 우리는 커뮤니케이션, 소통을 해야 되는데 소통을 하지 않고 딱 잘라버려요. 의식은 의식, 잠재의식은 잠재의식. 그 의식은 이쪽으로 가려고 해요.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돈 벌어야 돼, 이렇게 의식으로 가요. 잠재의식은 아니야, 너는 인생을 즐겨야 돼, 쉬면서 가야 돼, 지금 그렇게 할 필요 없어, 이렇게 하면 의식이 이렇게 가고 잠재의식이 이렇게 가면 결국 의식과 무의식이 싸워요. 그럼 결국은 의식이 원한 대로도 못 가고 잠재의식이 원한 대로도 못 가고 이게 배라면 어떻게 될까요? 평생 돌겠죠. 다람쥐가 평생을 쳇바퀴 돌듯이 돌 계속 돌리긴 돌리는데 자전거처럼 안 나가는 거예요. 그게 어떤 우리가 자기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지 못하고 소통하지 못해서 정체되었다. 고인물은 썩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도 고여버리면 내 마음도 썩기 마련입니다. 내 마음이 썩어버리면 내 마음에서 악취가 나요. 내 몸과 대화하지 않고 소통하지 않으면 내 몸이 썩어요. 그럼 내 몸에서 악취가 나요. 그러니까 두통이 생기고 와서 답답함이 생기고 각종 어떤 병이 생기는 거고 신장질환이 생기는 거고 암이 생기는 것이고 고혈압이 생기는 것이고 당뇨병이 생기는 것이고 체력저하가 생기는 것이고 복통이 생기는 것이고 빈혈에 시달리는 것이고 심리적인 문제로 그래서 여러가지 심리 문제 그리고 불면증에 시달리게 되고 각종 모든 문제가 무엇 때문이라고요? 자기 자신과 대화를 하지 못해서 생겼다. 그래서 저는 이걸 말하잖아요. 최면은 잠재의식과 대화를 하는 것이다. 그럼 우리 이렇게 해석할 수 있어요. 아, 내 잠재의식과 대화하는 방법을 알고 그걸 행동하고 실천하게 되면 현재 내 문제를 이제는 정리할 수 있겠다라는 정확한 결론에 이르게 됩니다. 얼마나 쉽고 단순해요. 그렇지만 쉽고 단순하다고 해서 대충하면 절대 안 돼요. 잠재의식과 대화하기에는 그만큼 노력도 해야 되고 자기 스스로 공부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부분이 있는 것을 저와 함께 같이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교재 10페이지 그 내용을 보면 그림 밑에 내용 보면 이제 최면 상태가 어떤 것인가. 최면 상태라는 것은 제가 간단하게 설명을 드릴게요. 여러분 수도꼭지가 이렇게 10개가 있어요. 하나, 둘, 셋, 넷, 다, 열, 일곱, 여덟, 아홉, 열. 이 수도꼭지 10개에서 물이 쫄쫄쫄쫄 흘러요. 조금씩. 이 쫄쫄쫄쫄 흐르는 이 하나하나를 저는 의식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이걸 의식이라고 해요. 그런데 우리가 여름날에 우리 그 학교에 있잖아요. 학교에 수도꼭지가 우리가 여러 개가 막 있잖아요. 그때 우리가 너무 더워서 머리를 감고 싶어 하는데
다 물이 쫄쫄쫄쫄 나와요. 그러니까 여기도 질끔 저기도 질끔 하니까 시원하게 머리를 감을 수가 없어. 이거는 머리 감는 것도 아니고 안 감는 것도 아니고 더 짜증나고 뭐 되는 것도 아니고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그런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아니 쓸데없이 여기에서 쫄쫄쫄 나올 필요가 없다. 그러면 저는 이런 생각을 해요. 아홉 개를 다 잠궈버리자. 그러니까 하나에서 콸콸콸콸 쏟아져요. 와, 아홉 개를 다 잠그니까 하나에서 물이 폭발적으로 나오니까 나는 금세 머리를 감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와, 이제 우리는 알게 되는 거죠. 그 하나에서 폭발적으로 집중력 있게 나왔을 때 우리는 그를 잠재 능력이라고 말하는 거죠. 잠재 능력. 그거를 잠재 의식이라는 것이죠. 다시 한번 말씀드려요. 그래서 최면 상태가 되면 의식이 사라지는 게 아니라 쓸데없는 의식을 다 막아버리면서 하나에 집중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잘하고 싶으면 뭐 해야 되나요? 공부만 잘하면 돼요. 공부만 집중하면 되는데 왜 공부가 잘 안 되냐?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배가 고파져요. 밥을 먹어야 돼요. 공부하고 있는데 옆에 차 소리가 신경 쓰여요. 공부하고 있는데 갑자기 친구하고 싸웠던 일이 막 생겨요. 공부하고 있는데 내일 시험 못 보면 어쩌지 걱정이 생겨요. 공부하고 있는데 엄마 아빠가 잔소리하는 게 짜증나고 공부하고 있는데 내가 왜 공부를 해야 돼 이런 잡생각들이 올라오면서 공부에 집중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행복해지고 싶은데 왜 행복하지 못하느냐. 행복하려고 하는데 갑자기 과거의 미운 사람들이 떠올라요. 행복해지려고 하는데 그때 내가 왜 그랬지 하면서 자신을 원망해요. 죄책감을 가지고 자기를 수치스럽게 받아들여요. 아 과거에 이것만 했으면 내가 안 그랬을 텐데 하는 원망을 자꾸 만들어 가요. 그러면 행복 하나에만 집중하면 행복해지는데 그걸 못하니까 불행한 거고 공부를 잘하기 위해서 공부 하나에만 집중해야 돼 그걸 못하니까 공부를 못하는 것이고 사람들과 잘 지내야 되는데 사람들하고 잘 지내는 데만 집중하는 게 아니라 못 지내는 것만 계속 생각하니까 못 지내지는 거고 자식을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하려고 하는 것보다도 자식에 대한 욕심, 집착, 속상함, 안타까움만 계속 보다 보니까 진정으로 사랑을 못하게 되는 것이고 우리의 모든 문제가 결국은 쓸데없는 의식을 여기저기 다 난사를 해요. 짜장면을 먹으면 짜장면만 먹어야 되는데 짜장면 먹을 때 이런 생각을 해요. 아 짬뽕 맛은 어떨까? 그게 정작 짜장면 맛도 모르고 그렇다고 짬뽕을 먹는 것도 아니고 우리의 쓸데없는 의식들이 다 여기저기 레이저처럼 퍼져들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쓸데없는 의식을 잠구자라는 거죠. 내가 필요하는 곳에 의식을 집중했을 때 우리의 잠재의식, 잠재능력이 발현되는 것이고 이게 최면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최면의 원리는 아주 간단한 거예요. 돋보기가 이렇게 둥그렇게 한 상태에서는 백날에도 이 종이가 안 타요. 다 해봤잖아요. 한 점에 몰입했을 때, 집중했을 때 불이 확 타듯이 최면은 그래서 결국은 집중력이라는 것입니다. 천재는 타고나는 게 아니라 천재는 그 집중력을 굳이 천재가 타고났다라면 그 집중력을 갖고 있는 사람이 천재라는 것이죠. 그리고 진짜 천재는 그런 집중력을 스스로 개발해서 그 활용 방법을 잘 아는 사람들을 천재라 그러지 뭐 천재라고 해서 막 처음부터 타고나고 그런 건 아니에요. 머리가 좋아서 천재가 아닌 거죠. 집중력이 좋으니까 천재가 되었다. 천재는 그래서 아홉 개의 수도꼭지를 아주 쉽게 잠글 수 있는 사람이 천재다. 그래서 자기 최면 전문가도 내 마음에 있어서는 천재가 되어야 되겠죠. 둔재가 되어야 되겠죠. 아, 저 왜 우울한지 모르겠어요. 저 우울할 때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모르겠어요. 속상해요. 화가 나요. 힘들어. 계속 원망한 상태가 아니라 이거 우울해. 내가 이래서 우울했구나. 별거 아니구나. 그러면서 자신의 어떤 삶을 진취적으로, 긍정적으로, 적극적으로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을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그림을 한번 보겠습니다. A 그림과 B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보기만 해도 차이가 딱 여러분들 보이시죠? A 그림은 의식이 이렇게 조금밖에 없어요. 빙산의 일각이라고 그러죠. 프로이드의 빙산 모형이에요. 근데 B 그림은 이 잠재의식의 영역이 너무 커요. A 그림은 이 밑에가.
네, A 그림과 B 그림의 차이는 이거예요. B 그림은 이게 어떤 일반 상태예요. 우리가 평상시 상태. 이거를 굳이 표현하면 아주 마음이 접은 상태, 그리고 집중하지 않는 상태, 의식이 힘이 없는 상태. 의식이 힘이 없으니까 집중을 못하는 거죠. 근데 최면 상태, 최면 상태, 최면 상태가 되면 우리의 저 밑에 숨어있는 잠재능력, 잠재의식의 영역이 의식 위로 올라와요. 잠재의식의 영역이 의식까지 올라와서 내가 평상시 의식 상태를 잠재능력화한다. 그게 바로 최면 상태가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A그림 상태를 다 원하지 않아요. 이 상태는 조금만 해도 스트레스 받는 상태예요. 누가 나한테 안 좋은 소리를 하면 바로 우울증에 걸려버린 상태예요. 누가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자존심 상해가지고 막 분노에 치닫는 상태예요. 자기 마음을 전혀 컨트롤하지 못한 약한 상태라는 것이죠. B그림 상태에서는 배짱 있는 상태고 용기 있는 상태고 지혜로운 상태고 자신을 다스릴 수 있는 그런 B그림 상태가 바로 최면 상태에서만 드러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최면을 배우게 되면 A그림은 이제 아니고 이제는 우리는 B그림 상태로 이제 우리가 나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재미있지 않을까요? 이 B그림 상태가 되었을 때 우리는 진정한 자연치유 에너지를 경험할 수 있고 내가 진정으로 사랑스러운 존재, 우주에서 가장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깨닫게 됩니다. 그 얼마나 우리는 즐거운 상태를 이제는 경험할 수 있고 체험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뭐 이 시간에는 어떤 이 최면의 그 역사와 그리고 어떤 최면이란 그리고 최면 상태가 무엇인가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과 이 많은 강의를 어떻게 풀어갈 것인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했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좀 더 최면이나 자기 최면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공부를 더 하도록 하겠습니다. 첫 시간 이렇게 강의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도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